뭐하고 왔어요, 언니? 아, 옆에 뭐 녹음 있어서. 아, 진짜? 촬영하는 거랑 하다가. 언니 녹음 환경이랑 내 환경이랑 완전 달랐겠네. 아, 나 진짜 처음 보는 광경인 거야. 혼자 살아갈 수도 없게. 아, 나도 살다 살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나 근데 너 아까 노래 부르는 거 보는데 막 너무 울컥하는 거 있지? 왜? 오랜만에 몰라, 봤지? 나 무슨 너무 예쁜가 봐. 진짜? 2년 만에 했잖아. 근데 너 앨범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이제 기다리게 되니까 너가 막 그 노래하는 모습을 너무 바랐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보기 좋은데 또 아기를 안고 너가 이렇게 하니까 아, 은영이가 엄마지, 엄마가 됐지. 근데 또 엄마로서의 책임도 다 하고 그거 하면 안 돼. 그만. 아, 은영이가 엄마지, 엄마가 됐지. 근데 또 엄마로서의 책임도 다 하고 뭔가 또 이제 직업적으로 자기 일을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친구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짠하지. 뭔가 또 언니로서 대견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 근데 되게 멋있었어. 너가 이렇게 막 빨리 막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 없었어? 아, 있었죠. 있었어? 그러고는 싶은데 뭔가 오랜만에 내가 이제 다시 내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삶이 달라졌잖아. 삶이 달라졌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아씨 짜증나. 웃으세요. 아, 나도. 네, 웃자. 와! 그치. 아기를 낳고 그런 가정생활이 너무 재밌긴 했었는데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 근데 뭔가 아기를 낳고 올게요, 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뭔가 나 혼자 다시 이제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앞에 서기가 조금 뭔가 두려운 게 컸거든.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볼까? 막 뭔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나왔었는데 진짜 벤만의 뭐 발라드 이런 발라드 너무 기다렸어요. 그치. 진짜 노래, 기다렸더라고. 오랜만에 노래해줘서 고마워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무슨 성적 이거 필요 없고 하나 필요 없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고 그리고 뭔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되게 나는 작년에 많은 일이 있었고 그치. 작년이 너무 힘들었죠. 작년이 가장 힘들었고 23년?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 설마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 이러고 사는 느낌이에요. 야 이렇게까지 그치 맞아 저런 자신감이 은근히 생기더라고.